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남은 절반을 달려가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신차 중에서요. 연목구름이 생각하는 탑5의 차량을 소개해드렸었죠. 3세대 K5와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 그리고 트래버스와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G80의 소식은 왜 알려주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어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죠. G80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최근까지 알려진 G80의 소식을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는요.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으로요. 글로벌 시장에서 조기 한창 및 성과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높은 벽은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믿음과 신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차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입장에서는요.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는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GV80과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3세대 G80 풀체인지를 선보이면서요.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 1세대는 2008년도에 후륜구동 기반으로 만든 제네시스 G80이죠. 제네시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제네시스가 출시되면서요. 그 당시 한급 위였죠. 에쿠스의 판매량을 압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제네시스 최초의 브랜드이자요. 초석이 되어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기 때문에 초기에는요. 제네실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요. 현대 자동차가 우연하게 잘 만든 모델이라는 그런 뜻이죠. 미국 시장에서도요. 2009년도에는요. 북미 올해의 차량으로 선정되었죠. 현대 자동차의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부터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으로 키워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2015년도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출범하게 됩니다. 2세대의 G80은요, 2013년도 11월에 처음 출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언어인 그 당시는 플루이드 스커프처 디자인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차량들이 그 당시에는 그릴이 정말 크게 적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역시 2세대의 G80에도 커다란 그릴을 적용하면서 아우디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조금 부정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디자인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의 디자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에 공통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에센시아가 등장하게 되죠. 따라서 3세대부터는 제네시스 전용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3세대로 풀체인지하는 제네시스 G80에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까요?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에센시아가 적용되는 GV80은요.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터 그릴과 두 줄의 쿼드램프가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G80도 마찬가지겠죠. 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게 되면요.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인 두 줄의 쿼드램프를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은요. 3세대 제네시스 G80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포츠 쿠페처럼 낮아진 측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최근 국내에서 목격된 차량은요. 출시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여전히 두터운 위장 마커버로 디자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게 감춰져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은요. 낮은 자세에 역동적이면서 에센시아 디자인 특징인 우각형 머플러 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요. 연목구름은 숨이 꽉 막혀버릴 것 같이 낮은 자세지만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위장막으로 비록 가려져 있는데요.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최근 해외에서 포착된 G80은요.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면서요, 위장막 테이프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과 달리요, 3세대 G80의 윤곽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측면부 디자인은요, 이 차량이 정말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맞는 차량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역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짧은 프론트 오버행과 압도적인 길이의 휠베이스, 축거죠. 그리고 리어 오버행이 조화되면서요, 이 정도 자세를 보여줬던 국산 차량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비례와 자세에 있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멋진 디자인이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멋진 자세와 비례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비단 뭐 글로벌 차량 중에서도요, 찾아보기 힘든데 정말 그만큼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G80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벌써부터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G80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었다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되었죠. 따라서 위장막 차량의 디자인은 양산차 직전의 차량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상위 차량 플래그십 차량인 G90과 다른 차이점 한 가지는요, G90의 경우는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장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G80의 경우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했던 디자인이 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80이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이유는요, 차별적인 디자인 외에도 남다른 실내 공간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멋진 실내 공간을 제공할까요? 시트의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죠. 현행 G80이나 플래그십 차량인 G90을 넘어서요, 디자인과 패턴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G80의 시트 사진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플래그십 차량인 G90의 시트 사진입니다. 다시 볼까요? 제네시스 엠브러의 날개를 형상화시킨 것 같은 3세대 G80 시트의 디자인은요, 독창적이죠. 그리고 럭셔리한 실내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 연목구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뉴스 투데이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사이즈는 뭐 지금 현재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요, 최소 뭐 14인치부터 한 22인치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차량들뿐만 아니라 수입 차량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압도적인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탑재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40인치 크기의 내비게이션이 뭐 탑재가 될 것이라는 다양한 뭐 루머들이 있었죠. 하지만 40인치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큰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잘 보시면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대시보드 뒤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마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직접 팔 풀터치가 되더라도 직접 팔로 조작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기어 콘솔 박스에 새롭게 뭐 도입된 크로스털 뭐 터치패드나 또는 뭐 UI, UX를 통해서요, 이러한 기능들이 조작하기에 대폭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뉴스 투데이의 소식은 영상 하단 링크를 원문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뭐 참고하시고요, 좋은 채널이니 뭐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제네시스 G80의 새로운 엔진도 탑재될 예정이죠. 연목구름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엔진이 있다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해당 엔진은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이 적용된 그런 엔진입니다. 현대그룹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어떤 기술인데요, 보통 밸브가 뭐 열고 닫히는 이런 어떤 속도나 주기가 뭐 가변적이지 않고요,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된 엔진은요, 뭐 저속에서는 밸브가 뭐 조금 열렸다가 고속에서는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소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엔진을 부르고 있는데요, 최신 차량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제네시스 G80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게 되고요, 따라서 고성능, 고스펙으로 제공되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함께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버전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신차 발표 시 하이브리드 버전이 뭐 바로 공개될지 아니면 후에 공개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파격적인 개념에서 함께 공개되길 연못구름은 기대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인 뭐 경우였다면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버전을 신차 발표 시 같이 발표하지 않았고요, 일정 기간을 두고 뒤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연못구름은 자동차에 있어서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G90의 경우 충돌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차체가 충격을 흡수하면서요, 그러한 힘 때문에 회전하게 되죠. 따라서 내가 직진하고 있다면 직진하는 그 주행방향을 잃게 됩니다. 2세대 플랫폼은요, 1차 충돌 시 차량의 충격이 전달되고요, 1차 충돌 후 진행 방향을 벗어나서 회전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도로 환경의 한 30% 이상은요, 1차 충돌이 일어난 후 2차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옆 차선에 만약에 차량이 주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주행하는 차량과 함께 충돌하게 되면 전복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뭐 중앙선이나 장애물 등에 부딪혀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선된 3세대 플랫폼을 보게 되면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G80이라고 예를 들면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충돌 전에 주행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과 함께 뭐 바퀴 일부가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주행 방향을 잃지 않고 2차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의 개선은요,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그리고 전후좌우의 중량 배분, 무게중심을 포함한 모든 레이아웃이 사실상 개선이 되게 되죠. 이러한 결과 안전성능, 연료의 효율, 주행성능, 그리고 동력성능까지 모든 부분이 개선된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무거운 공차 중량으로 인해서요, 뭐 민첩성, 뭐 주행성능이 뭐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까지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G80의 경우라면요, 서브프레임과 뭐 로우암, 그리고 너클 등의 주요 부품들이 알루미늄 소재로 경량화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주요 부품들이 경량화되었다는 것은요, 핸들링을 포함한 주행성능 전반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죠. 따라서 경량화는 곧 주행성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80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으로요, 예상도를 제공하는 유명한 렌더러시죠, 참새튜브님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낮아진 자세는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넓어진 휠베이스는 고급스러운 G80을 한층 더 럭셔리한 느낌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세대 G80의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못구름은요, 기대보다 훨씬 만족스럽고요, 정보가 조금씩 공개가 되었는데요, 제네시스의 그것만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경험과 전통은 뭐 사실 조금 부족하죠. 그러한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노력과 가능성만큼은 충분하다는 것이 연못구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80의 1부 소식을 전해드렸고, 정말 여러분의 부탁에 의해서 2부 소식을 오랜만에 전달해드렸는데요, 다음 3부에서는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한 3세대 G80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